대형 숙성주 브랜드입니다. 대표로 대표로 시원하다. 왜? 네가 대표로 해야지. 그래야 네가 맛을 보고 또 블로그. 이거나 찍어. 네. 내가 찍으라고? 이게 지금 블렌디야? 응, 그거 맞아. 35도짜리 블렌디? 아닌데? 일반 증류주는? 아니야, 그거 블렌드라고. 색깔은 블렌디가 맞는데. 이 35도 와인입니다. 이건 증류주. 응, 증류주. 35도. 이거 니들 안 먹어. 아니, 막 보세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이건 이제 오크통 브랜디가 맞아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약간 세금이 있어가지고 국세청에서 일반적으로 이게 못 팔게 되죠. 브랜디는 유통 업체만 일반 주류 판매하는 소주 맥주 하는 사람만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알려주더라고. 목통 숙성주로 허가를 내가지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허가를 내서 브랜드를 어, 그거 먼저 먹으면 안 되지. 22도짜리 먼저 먹어야지. 이번에 농민들 소주 있죠, 소주. 네. 소주에 쉽게 얘기하면 포도 증류주가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동 소주 도수 낮은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소주에다가 그 안동 소주 넣어서 이제 판매하는 저도 주. 얘들아 조심해라. 미끄러워. 어우, 야, 여긴 벌써 서늘하다. 어, 온도가 확 차이가 나네. 15도, 16도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야, 숙성은. 오! 천안역장 브랜디 끝내준다. 와,
이 직접 있는 걸 여기서 지금 따서 먹었어, 내가. 나 여기 있는 거 먹었어. 거기 해봐. 야, 브랜디 엄청 비싼 거지. 나 이 머리도 어떻게 가리고 있죠? 그 지금 그 진도에 그러니까 홍주에서도 그 백주를 만들더라고요. 이거 저게 모티브인가요? 80년대 룸사롱 가면 썸씽 베리나인 골드 VIP 패스포트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뭐 임페리얼 캡틴 큐 나오 여기 브랑디스 마페 브랜디 저쪽에 길버트 올드 있죠. 아 이걸 다니시면서 다 모으신 거예요? 네. 와 여기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북한 술 들어온 거. 아. 백호술. 아, 들쭉쭉 있냐? 들쭉쭉 잘 봐. 또 아래 있잖아, 저쪽. 오, 아, 저기 있다. 저게 지금 명품인데, 저게. 여기는 이제 외정 때. 네. 여기 보면 이리, 순천, 대전, 마산, 군산 있죠. 상주, 진주. 이리면 익산 광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위쪽으로 와서 여기 있네. 조치원. 강릉도 보이네. 지금 저기 진짜 들어가 있어요? 술통만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술. 남아 있었으면 오늘 털었다, 여기. 이 술까지는, 외정 때 지금 월계관 있죠, 월계관. 일본 청주 회사 그 회사가 운영하던 회사예요. 그러다가 폐망하고 이제 갔는데 지금은 사라졌죠. 이거 하나 남았어요. 여기 와인은 대한민국 이제 최초 와인이 최초 와인. 마주왕이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회사에서 이제 동아제약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이술 만들 위하여. 아 마주왕이 1차가 아니었어요? 네. 파라다이스. 그 당시에 이제 몽브로. 마주왕. 여기 마주왕인데. 네, 마주왕. 끝에. 나는 1대가 마주왕인 줄 알았어. 나도 저번에 유튜브 됐다고 그런 거 봤어. 파라다이스라는 회사가 있었구나. 몽브로. 파라다이스가 저쪽 경상도에도 있고 충청도에 그리고 요 몽브루 혜태술은 국회의사당 그 혜태상 있죠. 1975년도에 이제 국회 개원할 때 그 혜태상 밑에 좌우에 100개씩 넣었다고요. 타임캡슐. 그러니까 거기다 술 넣었어요? 2075년 100년 후에 오픈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75년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맞고 이제 그런 사연이 있는 술입니다. 야 멋지다. 여기 있는 술 사연이 있는 술이죠.
털으면 이쪽부터 털어. 아니죠. 이쪽부터 털어야 돼. 당시에는 정부에서 양성을 했던 거죠. 영화 해당화지, 해당화. 어? 예인의 삶. 와, 이건 청와대에서 이렇게 명절 때 보냈던 수술. 소주골이 다 줘요. 여기 방울 소주가 있어요. 이 70년대 그 천안에서 생산된 소주. 여기서 이제 방울 사이다도 먹었다고. 그리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입학하면 소풍 갈 때 그 계란하고 방울 사이다 이렇게 싸서 갔던 적이 있어요. 저도 국민학교 출신인데 바늘 사이다를 처음 들어. 바늘사대 천안, 천안. 아, 천안에서만. 여기는 이제 조선 주조사하고 외전 때 우리 쌀 일본 애들이 연구한 거하고 이런 것들. 여기는 이제. 주방문입니다. 한규로서 송순주, 백세주, 그리고 정미청주법, 뭐 과학주방. 아니 근데 지금 여기도 한마디로 배상면주가 쪽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요? 네. 그냥 이거 비서만, 이 주서만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거에 대로 뭐 역사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건 아니죠? 외정 때. 아, 외정 때. 그리고 아래는 이제 정조 때 나온 거. 향량편. 정조 때. 요거는 이제 향량편 필사본이고. 요 안에 들어있는 이제 향음줄에. 요건 이제 농가 집성이라고 하는 책. 농주 효종 때 건 거. 효종. 농주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말이죠. 이제 문주반생기 양주동 박사가 쓴. 그러면 정문관을 해준 거예요. 주요만방기 책들. 술관련. 이제 외종 때. 술 만들면 네. 벌금 얼마 낸다. 아. 그리고 이거는 걸려가지고 벌금 낸 판결만. 그래서 우리는 좀 끌려가요. 먹고 사막. 사막 소주단. 이것도 역사가 있는 거야. 그 옛날 술통은 이거는 무슨 나무로 만든 겁니까 이거는? 참나무 술. 아, 이거 조대.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옹기로 된 것도 있고, 토기로 된 것도 있고. 영수, 누룩틀. 아니 정성의 그 극치. 이제 술단지는 일본 애들이 이제 세금 보도가 나고 허가. 허가 해준 거죠. 뭐 메토 메토. 이건. 잘 만들었죠. 미디어 아트인데. 63년도 달력입니다.
62년 된 것이네요. 이야, 오래됐다. 여기 나오는 배우분들이 누군지를 몰라서. 여기 최은희 한 사람만 알아요. 아. 그래가지고, 말랭이? 말랭이도 하고, 술도, 술 만들 때. 아, 술만? 예, 살짝 쪄가지고, 이제. 그 원.